너무 이게 분리불안이 있을 경우는 저는 가둬가지고 자기 공간을 좀 만들어주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다 키운다. 사실은 적정 공간에 그냥 놔둔다 이렇게 가둬 키우는 게 아니고 환경에 바로 적응하려면 너무 나서서 이제 개들이 많은 곳 안에서 작은 영역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 넣어서 서서히 친해지게끔 불안하지 않게 울타리 쳐놓는 건데 그것도 있고 집에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집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분리 불안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자기 공간이 있으면은 분리 불안이 적게 와요. 그죠. 처음에는 바로 빠질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에 오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제 그 다른 개들하고 적응할 시간도 주고 장소를 좁게 해서 네. 그리고 거기 또 자기랑 친한 개가 생기면 한 마리가 와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있는 자 이 친구를 같이 넣어줘서 그렇게 분리 불안을 잡아가고 사회화를 시켜 나가거든요. 이제 솔직히 저는 요 안에서는 안 가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분리가 심한 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 우리 같은 경우 분리 불안이 너무 심한 애가 들어와서 다른 개들하고도 같이 못 있으면 그 안에서 금방 말한 것처럼 울타리를 넣어서 그 안에 넣어서 다른 개들하고 서서히 지내줄 수 있는 시간. 호텔 왔는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면은 저는 한 시간씩이라도 좀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아들 노는 것도 다 보거든요.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좀 지나고 나면은 처음보다는 좀 더 나아지죠.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이제 우리 유치원에 이렇게 넓은 데서 안에 이렇게 다시 울타리 하나 더 쳐서 그 안에서만 지 혼자서 놀면서 다른 개하고 철망 사이에 울타리 사이에서 서서히 접촉하면서 지내줄 수 있게 그러니까 나서 익히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이걸 빼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른 강아지를 한 마리 넣어서 친구가 생기면 둘이서 놀게 해서 그 다음 친한 친구 생기고 나서 이걸 드러내서 얘랑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 서서히 다른 개도 친해지게끔 이렇게 해서 분리 불안이나 이런 걸 잡아가요. 개들끼리 사회화를 잡아가고 이게 보면 자꾸 개를 너무 개처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개를 너무 사람처럼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 교육 시스템이 이게 보호와 그러니까 보듬교육이 아니고 무조건 에워싸는 보듬교육이 아니고 보호와 케어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보호를 하면서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보육교사인데 그렇죠, 그렇죠. 보호를 하고 가르치는 보육교사 근데 보호만 해버리면 가정집에 생기는 보듬기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특히 시바견이나 테리어는 특히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보듬기만 하면 그렇죠. 이게 쥐들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솔직히 놀라줄 땐 놀라주셔야 돼요. 그 개의 성격인데 개성인데 말해도 시바나 테리어 그 개성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사고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자꾸 그런 개들한테 보듬교육을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냐. 그렇죠. 보호와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듬기만 하니까 오냐오냐 하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견종은 보듬어도 보듬기만 해도 자아가 강해도 공격적이진 않는 개가 많은데 테리어나 시바견 같은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개체에 맞게 저는 이제 늘 하는 게 데리고 싶은 그 견에 대해 그 견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그죠. 충분한 공부를 하고 입양하시는 게 그렇죠. 저희 전화가 와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일단 끊겠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안녕.